경피적 위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경피적 위로술을 시행받는 분들께 시술 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목적과 효과. 소화관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해 입으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거나 해부학적, 생리학적 장애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맥주사로 영양을 공급하는 총정맥영양법이나 장을 통해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경장영양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총정맥영양법은 경장영양법에 비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위관을 통한 경장영양법은 환자가 불편할 뿐 아니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입을 통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의 잔여 생존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루술을 통한 경장영양법이 추천됩니다. 시술 과정. 환자는 시술 전에 8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며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시술 전 필요에 따라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시술은 혈관조영실에서 X선 투시 유도하에 진행됩니다. 먼저 비위관이나 가는 카테터를 통해서 공기를 주입하여 위를 팽창시키고 X선 투시 영상을 통해 위가 적당히 팽창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피부에 국소마취를 하고 바늘로 위를 천자하여 위를 복벽에 고정시키는 시술을 합니다. 위가 잘 고정되었다면 다른 바늘을 이용해 위를 다시 천자한 다음 유도철사를 삽입합니다. 이어서 튜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철사가 들어간 길을 단계적으로 확장시킨 다음 튜브를 설치하고 고정하여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이전에 시행한 CT 등의 영상 검사에서 위가 보통과는 다른 위치에 있거나 대장 등의 다른 장기가 앞을 가리고 있는 경우에는 시술 부위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를 공기로 채우고 CT 촬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투시 유도와 시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시술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시술과 관련된 주요 합병증으로는 복막염, 위출혈, 위 및 복벽 주변 혈관 출혈, 위루술 경로 감염, 위액 누출, 흡인성 폐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합병증으로는 통증, 피부 감염, 피부 출혈, 복강 내에 공기가 차게 되는 기복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대개 경미한 수준이나 경우에 따라 항생제 치료, 수혈, 출혈 혈관을 막는 혈관색전술, 외과 수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후 경과 및 주의사항. 환자에 따라서는 시술 후 음식을 튜브로 공급하기 전에 튜브의 위치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위루관을 통해 물과 미음을 투여 받게 됩니다. 음식물을 주입할 때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주입된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간격으로 50cc 생리식염수를 3회 주입하고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4시간 후부터 수일에 거쳐 유동식을 4시간마다 50cc씩 늘려가며 250cc까지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매번 유동식 투입 전후로 물 50cc를 투여하여 위루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후로는 환자의 적응 정도를 살펴가며 물과 음식물을 공급하는데 충분히 적응이 되면 일반인과 같은 식사 시간에 맞추어 투여하게 됩니다. 시술 후 약 2주가 지나면 위를 복벽에 고정시키는 도구에 연결된 실을 절단합니다.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병동에서 시행 가능하며 퇴원한 경우에는 혈관조영실 외래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추형 녹는실로 고정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므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시술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2일마다 한 번씩 피부 소독을 시행해야 하는데 삽입 부위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일 소독을 하고 분비물이 많은 경우에는 거즈가 분비물에 젖을 때마다 새로 교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삽입 부위가 빨갛게 되거나 통증이나 분비물이 있다면 병원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루관은 약 6개월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이 경과할 경우 튜브 끝에 고정용 풍선이 터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조영실 방문 시 주의사항. 위루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혈관조영실로 전화를 하셔서 진료를 예약해 주십시오. 관이 완전히 빠진 경우에는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배액관 시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시행합니다. 시술 전 금식이 필요하므로 시술 시간을 확인하여 4시간 금식한 상태로 오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피적 위루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